뭐 컨디션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그 시즌이 바로 직전에 있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런 이제 용병과의 호흡도 맞춰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오면 또 보여드리면 되죠. 뭐 내가 뭐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은 안 할 거고 뭐 좀 더 이제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선수들을 조금 더 다독일 수 있고 좀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예, 그런 걸 보여줘야죠 이제. 아직 뭐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조금 이제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조금 더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코보컵 때 뭐 안 됐던 거, 잘 됐던 거 이런 거 조금 보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글쎄요.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랑이가 조금 많이 늘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코트에서 봤으면 좋겠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들어갈 때마다 제 역할을 할 거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뭐 저희 현대건설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